2021년 대전에서 연인 사이였던 37살 동갑내기 김씨와 정영인. 이두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일반 커플처럼 보였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상태였습니다. 왜냐? 이 김씨 손버릇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퍽 하면 뭔가 자기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바로 그냥 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깁니까? 그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여인이 김씨에게 무자비하게 맞은 거예요. 이에 너무 화가 난 정여인이 헤어져. 나 이렇게는 정말 못 사겨. 제발 헤어져. 그리고는 정여인이 폭행 혐의로 김씨를 고소해버린 겁니다. 이놈이 날 때렸다고. 그리고 2021년 11월 29일 김씨에게 이 사실이 전달됐습니다. 당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조사받고 뭐 하게 경찰서로 와라. 등등등. 이 사실에 김씨 말 그대로 빡친 거예요. 뭐야? 니년이 날 신고해? 감히 나를? 니가 진짜 뒤지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대로 열받아가지고 죽여버리겠다면서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뒤에 렌터카를 타고 전 여친 정여인의 집 대전으로 찾아갑니다. 이 김씨는요, 저녁 7시 18분경 대전 유성구 정여인의 집 앞에 딱 가서 대기를 탔어요. 집에 몰래 들어갈 그 틈을 보려고. 그런데 이때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정여인의 지인이 정여인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여네. 바로 달려가서 정여인 집으로 들어가려는 이 지인을, 이 친구분을 밀쳐버리고 자기가 현관문을 비집고 들어와서 다짜고짜 정여인한테 네가 나를 고소해? 너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냐? 욕을 막 하면서 또 때리고 정여인을 그대로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곤 자신의 렌터카로 집어넣은 뒤에 온 몸을 청테이프로 돌돌 말아 결박시켜요. 정여인은 너무 놀랬겠죠. 이렇게 날 때리니까 고소한 건데 고소했다고 또 찾아와서 또 때려. 차량에 정여인을 결박시킨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대전 대덕구의 한 외진 건물 인근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소리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 네가 날 고소해? 내가 가만히 너한테 당하고만 있을 것 같냐? 야, 내가 한달 전부터 유튜브로 어떻게 찌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공부하고 왔어. 돼지 껍데기까지 사서 내가 직접 칼로 어떻게 찔러야 바로 죽일 수 있는지 다 연습하고 왔다고. 내가 이불까지 돌돌 말아 찌르는 연습을 하고 왔는데, 내가 너못 찌를 것 같냐? 못 죽일 것 같아? 야, 이래나 저래나 깜빵 갈거딴 사리마 새끼들처럼 매스컴 크게 한번 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칼을 들고 막 이런 말들을. 외진 공간에 김씨와 단둘이 있었던 정영이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겠죠. 제발, 제발 누군가 도와주길. 제발 경찰이 와주길. 그런데 정말 몇분 지나지 않아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잖아요. 정여인의 지인분. 그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준 거예요. 어떤 놈이 집에 쳐들어와서 내 친구를 납치해 갔다고. 그래서 경찰이 차량 추적을 통해 위치 확인해서 왔던 거예요. 그렇게 빨리 도착한 경찰 덕에, 신고를 해준 지인 덕에 큰탈 없이 바로 김씨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김씨는요, 정여인을 폭행한 게 처음이 아니었고요. 심지어 이날은 전 여자친구 정여인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직후였습니다. 돼지 껍데기로 살인 연습을 했다.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돼지 껍데기가 뭐 의학, 봉합수술 연습용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말도 있고, 유튜브나 뉴스 이런 곳을 봐도 보통 살인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닌 이 칼이나 흉기, 이런 날카로운 물질들이 얼마나 사람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지,
살짝만 긁혀도 얼마나 사람 몸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뭐 그런 실험을 해보려고. 사람 몸에 할 수는 없으니까 돼지 껍데기로 대체해서 실험하는 그런 영상이 뉴스에 보도가 되거나 영상 매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 김씨 그런 영상을 봤던 게 아니었을까. 돼지 껍데기로 연습하면 되겠다. 이걸로 협박하면 되겠네. 정말 더 큰일 나기 전에 이 김씨가 잡혀서 다행이지.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늦었으면 이전 여자친구 정여인 위험할 뻔했습니다. 보복 범죄. 경찰에 체포된 후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김씨 이런 짓, 이런 협박을 한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2020년도에도 그때는 정여인이 아닌 다른 여자친구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도 막 때리고 다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어떻게 계속 사깁니까?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너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야, 너 내가 못 죽일 거 같냐? 이런 협박성 문자들을 계속 막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는요, 뭐 진짜 흉기를 들고 찾아온다거나 뭐 이러진 않았었고, 협박성 문자들만 계속 보냈었대요. 그래서 이때 이전 여친분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걸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깜빵 갔다 왔어요. 하지만 이때는 행동으로까진 안 가고, 협박 문자만 보낸 거였기 때문에 형량이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불과 1년 뒤에 또, 이번에는 범행이 더 대담해져서 협박을 넘어서서 진짜 흉기를 들고 찾아갔고 감금까지 시켰습니다. 사람 죽이는 연습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협박 문자로만 그쳤던 범행이 1년 뒤 이번에는 정여인을 상대로 살인까지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정말 큰일 나기 전에 잡혀서 다행이지. 만약 이때 안 잡혔다면 정여인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고, 그 외에 다른 우리 일반인들도 위험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이전 여자친구를 마지막으로 멈추는 게 아닌 무고한 사람들을 더 죽이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 김씨는요, 이 정여인한테 막 협박을 하면서, 야, 한명 죽이는 게 어렵지, 두 명부터 쉬워. 라고 얘기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론, 허풍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을 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어쨌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한명 죽이는 게 어렵지, 두 명부터 쉬워. 다르게 생각해보면, 살인 전적이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김 씨가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들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아니, 앞서 말씀드렸던 전전 여친, 사실혼 관계였던 2020년 그전 여친에게도 협박을 했던 남자예요. 그러다가 2021년 불과 1년 만에 이번에는 다른 전 여친, 정여인을 협박을 넘어서서 감금까지 다한 거란 말이에요. 김씨, 재범, 누범 기간이었습니다. 2020년 협박죄로 처벌받고 감방 가서 복역하고 나온 지 3년이 안 지난 상태였단 말이에요. 안 지난 상태에서 또 저지른 건데, 돼지 껍데기로 살인 연습까지 했다는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살인 예비, 보복 감금, 보복 협박, 주거 침입, 폭행, 협박 혐의를 적용시켰습니다. 여기서 살인 예비를 적용시켰다는 건요, 이 김씨가 한 협박들, 일반 협박, 단순한 협박으로 보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재판부가 보기에는 정말 이 남자,
그날 정말 사람을 죽이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연습까지 다 한 말로만 하는 협박을 넘어서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기 바로 직전 상태로 본 겁니다. 살인을 하기 직전 상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며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 4년 나왔어요. 거기다요, 정확하게 하면 이 김씨 전 여자친구의 2020년도 그때 전 여자친구의 그리고 정여인 뿐만이 아닌 정여인의 지인까지 때렸습니다. 그런데 4년. 피해자인 정여인은요, 분명히 김씨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를 감금하고 협박하면서 분명히 돼지 껍데기로 살인 연습을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씨는 아니 그건 그냥 말한 거죠. 무슨 돼지 껍데기로 연습을 합니까? 아, 그냥 공포감 좀 주려고. 저 살인 연습을 한 적도 없고요. 돼지 껍데기를 산 적도 없어요. 그냥 무서우라고. 공포감 주려고 그냥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길래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요, 툭 던진 말이었든 뭐든 협박하는 과정에서 돼지 껍데기로 연습했다 뭐했다 라면서 이걸 운운한 것 자체가 나 너 죽일 거다 라고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며 징역 4년 땅땅땅. 4년 뒤에 다시 나온다는 건데 30대 남성이에요.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고소했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겠다며 찾아온 남잔데 지금 고소를 넘어서서 깜빵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4년 뒤에 출소해서 또 찾아오면 어떡해요? 이번에는 협박이 안 그치고 진짜 죽이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피해자는 계속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살인까지는 안 갔잖아요. 살인은 무기 혹은 사형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예비 음모죄는 10년 이하라고 해요. 아니 예비 음모죄 10년 이하인데 이 김씨는 4년? 그렇게 쳐도 좀 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죄를 더 심한 행위를 또 저지른 거였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 사건은요 2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형량이 더 올라가요. 아 진짜 4년은 아니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으니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무엇보다 이 남자가 형량을 다 살고 나왔을 때 그 후에 대처를 좀 경찰이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보복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길. 교도행정이나 경찰 등이 주의 깊게 이 남성을 잘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충격적인 대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